사람과 직접 바둑을 둘 수 있는 로봇을 시작으로 특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이 가득한데 이때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소방관용 헬멧. 이 헬멧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숨어 있을까? 저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헬멧을 들고 있을 뿐인데 스마트폰에 주원 씨가 보인다.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소방관용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와 여기에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심장박동 데이터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위험한 화재 현장과 늘 안전에 취약한 소방관들을 위한 아이디어 기기. 건설 현장, 발전소, 그다음에 조선소 뭐 이런 분야. 웨어러블 블랙박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곳은? 우와, 진짜 예쁘다. 이젠 웨어러블도 기능뿐만이 아닌 디자인으로 경쟁하는 시대.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패션 스마트워치. 저 한번 참아도 돼요? 참으십시오. 네, 그럴게요. 직접 착용하자 더욱 돋보이는 디자인. 이거 보세요, 스마트워치. 너무 예쁘죠? 일반 시계보다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으로 주무장한 스마트워치. 기존의 단순한 모습에서 탈피, 색, 디자인, 기능 등으로 여심을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 기기라고. 위험에 빠지기 쉬운 여성에게 꼭 필요한 위치 전송 기능부터 셀카를 사랑하는 여성들을 위한 폰 카메라 리모컨 기능까지. 시선 집중, 자판기 앞에서 헤매고 있는 주한 씨.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음료수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랑 이 테이스박스 밴딩 머신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부름에 드디어 응답하는 자동 판매기. 헬스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지갑은 없어도 스마트폰은 꼭 챙기는 사람들을 공략한 아이디어 기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판기에 갖춰진 음료수의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즉석에서 폰으로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